안녕하세요. 계산을 엄마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온상에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매번 이렇게 물조리개로 주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고 또 온상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골고루 또 분사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골고루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치한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한번 쉽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력 분무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 봤는데요. 우선은 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이마력의 모터를 중고 고무상에서 구입했어요. 아주 저렴하게. 새걸 사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있는 대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동력 분무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트럭에 달려있는 동력 분무기보다는 사양은 좀 낮지만 지금 자동 압력 조절하는 장치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하기 아주 좋습니다. 레귤레이터라는 장치인데요. 우선은 여기에 밸브를 열고 물을 흡입하는 호수예요. 물이 연결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밸브를 열면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쪽에도 밸브가 있죠. 열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을 한참 쓰다가 물을 잠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잠게 되면 누군가가 이쪽에서도 장치를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장치인데 이 초출구 여기 이제 압력을 닫아 놓으면 이쪽에서 물이 자동으로 흘러 들어갔던 물이 다시 빠져나오게끔 하는 토출구인데 이 부분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장치 레귤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압력 조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장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동력 분무기의 가격차가 꽤 나요. 그렇지만 저희 트럭에는 남편과 제가 이 부분을 수동으로 잠그고 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이 필요 없었는데 혼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꼭이 레귤레이터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면 혼자서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미스트 형식으로 좀 물을 온상에 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계를 보면 보통 저는 30에서 40 정도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누전 차단기 몇천 원안 해요.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를 꼭 달아서 혹시 과부하가 일어나면 그걸 또 차단해주는 그런 누전 차단기를 따로 옆에 달아서 안전하게 좀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호수가 지금 물 흡입구, 그리고 토출구, 이 호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물을 흡입해주는, 거고, 이게 그 토출구에서, 만약에 저기서 밸브를 잠그면 다시 흘러들어갔던 물이 이쪽을 통해서 다시 배출되는, 호수예요. 이거를 그냥 물을 받아놓은 통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물주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물건들이에요. 온상에서 물을 기를 때 보통 이 물조를 가지고 주게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단지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무거워요. 우선 물을 담아서 이게 자체로도 이건 양철이어서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데 플라스틱으로 저는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분사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로 주는데도 큰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우선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번 물을 주고 나면 다음날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또 거의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손잡이로 해서 이것도 줘봤는데, 이거는 우선 분사력에서는 처음에 씨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뭐가 자라고 나면 괜찮은데, 초반에 이걸로 주기에는 너무 수압이 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뭐가 큰 다음에 줬을 때는 괜찮은데, 처음에 육묘 관리에서는 막 흙이 파이고 하는 부분들이 분사력에 있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조리를 이용해서 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또 이것도 저희가 기존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분사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미스트 방식대로 아주 곱게 그리고 가늘게 정말 그렇게 나와서 분사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번에 물을 줘봤어요. 수압도 조절이 되지만 어떤 방향, 물 주는 방향까지도 다 조절이 돼서 골고루 분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전원 스위치를 한번 올려보고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곱고 분사력이 굉장히 좋죠. 지금 상토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물이 좀 떨어지는 양에 따라서 상토가 쉽게 흙이 패이거나 흙이 어쨌든 간 유실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팔에도 전혀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선 압력에 의해서 대가 부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골고루 넓은 면적에 뿌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뭐 안 들어가져 있는 부분 없이 아주 쉽게 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대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우선은 그 동력 분무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압력이 받쳐줘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설치하는 데 들었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동안 많은 모종을 관리하면서 팔과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방법이 많은 모종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6일 전에 심었던 옥수수 모종에 물을 잔뜩 주고, 그리고 또 새로 파종한 모종에도 물을 주었어요. 물량 자체도 굉장히 충분하게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